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인절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건식 찹쌀가루고요. 완전 마른 찹쌀가루고 종이컵 2컵이고 저렇게 넣으면 종이컵 3컵입니다. 종이컵은요 180ml 6.5온스 컵이고요. 반죽을 먼저 해보는데요. 소금과 설탕을 먼저 좀 넣어야 돼요. 소금은요 이렇게 약간 좀 넣으시고요. 꼬집으로는 한 4, 5꼬집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설탕을요. 이건 뜨거운 물입니다. 종이컵 한 컵이고요. 지금 뜨거워서 제가 새알심 반죽 있죠. 그 정도로 반죽할게요. 찜통에다 쪄서 하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. 물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. 반죽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살짝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물을 또 섞어줍니다. 이제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뜨거운 물을 넣었으면 자, 이렇게 뭉쳐지면 됩니다. 이렇게 뭉쳐지면 이제 찌면 되거든요. 물량은 조금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뭉쳐보시면서 뭉쳐진다 싶으면 이제 그리고 만약에 하시다가 밑에 이렇게 안 뭉치잖아요. 그러면 물을 한 스푼 정도만 더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배보자기는요 물에 이렇게 적셔서 꼭 짜줘야 됩니다. 젖어있는 상태로 짜야 되거든요. 찜판에 까시고요. 이렇게 뭉쳐 놓은 거를 송편 하나씩 뭉치듯이 이렇게 뭉쳐 놓으시면 돼요. 불을 켜서 끓고 나서 한 15분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전자레인지로 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 종이컵 한 컵에 잡쌀가루 건식이고요. 이렇게면 두 컵입니다. 여기다 소금 간을 해야 되거든요. 자, 소금을 약간 넣는데 여기 한 3꼬집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설탕도 넣어줍니다. 설탕을요 한 스푼, 두 스푼 넣으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스푼이나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섞어서요. 물을 넣어주는데요. 저는 요거는 이제 찬물이에요. 굳이 뜨거운 물 안 쓰고 찬물로 해도 전자레인지에 반죽이 가능하니까 찬물로요. 종이컵에 물은 제가 다 안 넣고 한 9분 정도. 요 전자레인지용 반죽이 그냥 찜통에 하는 것보다요. 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반죽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. 이게 좀 거의 새알심보다는 조금 더 질게 찜통에 찌는 것보다는 물을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질게 하거든요. 내부시거든요. 이렇게 랩을 씌운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시고요. 전자레인지에 4분을 돌리는데 나눠서 합니다. 2분 돌리고 뒤집어서 2분 돌리고 먼저 2분 돌려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2분 돌렸거든요. 이거를 한번 살짝 이렇게 뒤집어 주고 한번 더 돌릴게요. 다시 이렇게 해서요 2분 돌려오겠습니다. 이렇게 마저 2분 돌려서요 이제 다 익었습니다. 보면 이제 색깔이 틀려요. 가루 하얀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. 스푼에다가 물을 묻히고요. 물을 묻히지 않으면 이렇게 붙어요. 자꾸. 그래서 조금 아래 위로 뒤집어 줍니다. 안 그러면 이게 가루가 잘 안 묻거든요. 이렇게 위쪽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가루가 잘 안 묻습니다. 이렇게 물을 조금 발라가면서 아래 위로 이러면요 가루가 잘 발리거든요. 이제 다 됐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쟁반에다가요 인절미 고무를 이제 놔두고요 이걸 올립니다. 지금 뜨거워요. 그래서 장갑 끼고 이제 하시면 더 좋아요. 자, 칼로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자, 칼에다가 가루나 물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요 가루를 이렇게 묻히셔도 돼요. 이렇게.
크기에 맞게 이제 잘라줍니다. 모양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두 컵 정도면 한 접시 정도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제가 우선 찜통에 떡이 쪄지는 동안에 이걸 만들었거든요. 자, 이제 이거 해놓고 찜통에 지금 다 쪄가니까 저것도 꺼내올게요. 이제 찜통에 쪄지는 떡도 이제 갖고 오겠습니다. 다 쪄졌습니다. 모아서 이게 지금 뜨겁거든요.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가루를요 바로 묻힐게요. 이걸 더 쫀득하게 하고 싶으면 절구에 넣고 찍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냥 저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맛있어서 그냥 이대로 합니다. 인절미 국물은요 떡집에서 샀거든요. 근데 떡집 가까운 데 없고 그러시면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제빵제가 사이트 구매하시면 돼요. 칼에다가요 고무를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아까 전자레인지 떡 이제 옆에다 같이 이제 놔두겠습니다. 조금씩 만들어 드시는 인절미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. 이게 조금 식으면 쫀득쫀득해집니다. 인절미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